되게 쉬워요. 레알로. 진짜 쉬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러셔 진짜 쉽게 바르는 딱한 가지의 방법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각 얼굴 형태별로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다 가져왔으니까 블러셔가 지금까지 너무 바르는 방법이 어렵다. 저는 블러셔를 바르면 다 실패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 다 가져가세요. 진짜 진짜 쉬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진짜로. 자, 블러셔 바를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를 때. 자, 블러셔가 여기 발라지면요, 얼굴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블러셔가 아니라 이상한 피부병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는 여기 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 홍채, 우리의 까만 자위, 홍채 안쪽까지 바르지 않아요. 이건 뭐 내가 컨셉을 아주 블러셔 진하게 바른다 하지 않는 이상 예쁘게 그냥 보통으로 블러셔를 바를 거라면은 이 홍채 안쪽까지 바르게 되면은 진짜 홍조가 됩니다. 레알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까만 자위 안쪽까지는 바르지 않는다. 그것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끔가다 막 블러셔를 여기까지 바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블러셔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넓은 광대가 더 커져 보입니다. 블러셔를 너무 길게 바르면은 안 돼요. 한 여기까지만 바르시는 겁니다. 여기 외곽까지 바르면은 내 광대가 더 뿜 길어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바르는 블러셔 방법은 바로 하트 테크닉이에요. 하트 블러셔 바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트 테크닉.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그대로 브러쉬에 하나, 둘, 셋 터치하고 여기서 사선, 내 튀어나온 광대 여기를 먼저 코 아래로 안 내려가게 조심하면서 하트의 한쪽을 그려요. 그리고 남은 약으로 살살 너무 홍채 안쪽으로 안 오게 또 작게 하트의 다른 쪽을 그려줍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먼저 한쪽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양쪽 동시에 블러셔를 들어가면은 기준점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잘 많이 발랐나? 아니 적게 발랐나? 모르겠다. 그냥 막 바르다 보니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기준점으로 내버려 두고 먼저 한쪽을 여기랑 비교하면서 색깔이 얼마나 올라왔나 하고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트를 그렸어요. 그럼 이거 하트 그리는 방법 아니에요? 자. 하트를 그리면은 위에 V로 비어있는 면이 남았잖아요. 그거를 남은 양으로 이렇게 그 V 영역을 블렌딩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트를 쓸어줍니다. 그러면은 블러셔 바르는 거 끝! 이쪽이랑 비교하니까 색이 살짝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 브러쉬를 내려놓으면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바르고 싶어요.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살살살 터치해서 자, 아까랑 똑같이 하트 그리고 V부터 블렌딩하면서 내려오기 하면은 짠! 블러셔가 예쁘게 조금씩 쌓여가고 있죠.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딱 적당하지만 카메라는 조금 덜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하트 그리기 V부터 블렌딩해서 내려오기 하면은 하트 터치 블러셔 바르기 끝입니다. 대박이죠? 진짜 쉬워요. 이렇게 양 조절, 영역 조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여기랑 똑같이 여기를 발라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흰자보다 한 손가락 뒤 여기서 하트로 터치. 너무 안쪽으로 안 오게, 아래로 안 내려가게, 너무 옆으로 안 가게 하면서 V 블렌딩 하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짠! 이러면은 양쪽이 비슷해졌어요. 자, 이렇게 하트 테크닉으로 하트 터치로 블러셔를 발라주면은 진짜 쉽답니다. 진짜 쉽죠? 자, 그리고 얼굴형별로는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요. 제가 많이 본 얼굴 형태는 이제 별표를 해놨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블러셔 같은 것들은 이제 이상적인 계란형 얼굴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너무 심하게 부각된 것을 좀 덜 부각되어 보이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형 얼굴은 그냥 보통의 하트로 코 아래로 안 내려오게 아까 말했던 것들 조심하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긴 얼굴형들이 있어요. 진짜 긴 얼굴형들은 납작이 하트. 하트를 납작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긴 얼굴이 덜 길어 보이게 된답니다. 납작이 하트 그리고 블렌딩 하면은 옆으로 긴 타원형 비슷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본 게 광대가 옆광대가 많이 나오신 편. 좀 동양에 많이 보이는 형태죠. 옆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블러셔를 옆까지 너무 길게 바르면은 진짜 광대가 너무 부각이 되어 보여요. 그래서 광대가 많으신 분들은 좁은 하트형을 그려주시는데 거기다 살짝 사선으로 뒤에 부분이 살짝 진짜 살짝 긴 좁은 하트형으로 그려주면은 얼굴에 좀 날카로움이 보완이 돼요. 광대가 덜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각형이신 분들, 턱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사선 하트로 이제 좀 턱의 날카로움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여기 뒤쪽이 많이 긴 하트를 그리고 V 블렌딩 하면은 딱 좋아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본 게 동글동글형을 또 많이 봤어요. 동글동글이신 분들은 계란형에 비해서 위아래가 좀 짧으니까 긴 하트로 그려주는데 사선으로 긴 하트를 그려주면은 동글동글한 얼굴이 조금 샤프하게 보이면서 보정이 돼요. 동글동글형도 사선 하트로 이렇게 조금 길게 그려주기. 마지막 가장 이게 정말 보이는 형태긴 한데 흔하진 않아요.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되게 좁은데 여기가 되게 좀 특출나게 넓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많이 좁으니까 큰 사선 하트를 그려주시면은 좀 이쪽이 넓어 보이게 보완을 하면서 이쪽은 덜 시선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호리병 모양이신 분들은 이렇게 터치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하트 터치로 블러셔를 바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블러셔를 바를 수 있답니다. 무적의 하트 터치 블러셔 테크닉 어떤가요? 이거를 이제 하다가 제가 개발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메이크업 클래스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했는데 되게 쉽다고 만족감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 블러셔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안 어울려 하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하트 터치 테크닉으로 꼭 한번 블러셔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실패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밀크캣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보석이들 안녕. Started to fall, and where were you? How could I know?